걸렸어요. 통줄을 잡아야 해, 통줄. 야. 선장의 말이 따라지기 무섭게 배 밖으로 내려가는 선원. 엉킨 그물을 풀기 위해 수면 바로 위에서 작업하는데요. 선장은 선원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운전대를 꽉 잡고 배 중심을 유지합니다.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에요. 네, 웃고 계셨는데. 감어, 감어, 감어. 최대한 밑을 끼한다는 게 그런 게. 장갑이 대표하죠. 전설의 신속한 지시로 그물 속에 들어간 부표를 꺼내는데 겨우 성공합니다. 감어, 감어, 감어. 빠져. 그물, 그물이 다 찢어져. 지금 이 그물이, 그물이 이제 400만 원. 그래도 나머지 그물이 꼬이지 않는 걸 다행이라 여기며 정비한 그물을 다시 힘차게 당겨봅니다. 뭔가가 묵직하게 담긴 그물이 올라오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참돔이 그물 안에 꽉 찼습니다. 40년 경력 전설의 실력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인데요. 저희가 더 신나네요. 이게 서천의 명인 참돔입니다. 아, 멋있네요. 참돔은 도미과 바다 물고기 중 가장 큰 생선으로 최대 1m까지 자란다는데요. 1m요? 그 크기에 비례 영양과 맛도 으뜸이라고 합니다. 살이 막 단단해 보여요. 살아있는 상태로 입안을 해야 값을 쳐주기 때문에 잠은 즉시 수조에 넣어 살려줍니다.